바닥에 나뭇잎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수리남 두꺼비는 뾰족한 돌기가 돋아난 넓은 등이 특징인데 평평한 모양 때문에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숨을 수 있다. 수컷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암컷의 등에 올라 짝짓기를 한다. 지구상에는 약 7,700여 종의 양서류가 있지만 이 녀석의 별난 번식 방법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다. 짝짓기를 끊는 암컷의 등이 울퉁불퉁해져 있다. 마치 용암이 식은 후 생긴 현무암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두꺼비의 등. 벌집 모양의 이 구멍들 안에 바로 수리남 두꺼비의 알이 들어있다. 평평하던 암컷의 등은 점차 살이 차오르면서 알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피부 상태가 된다. 길게는 5달까지 등에서 새끼를 키우는 암컷. 새끼들은 올챙이 과정을 어미의 등 속에서 보낸 뒤 완전한 작은 두꺼비로 태어나게 된다. 30분마다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암컷은 새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해진다. 100여 개나 되는 알들을 잘 기르기 위해선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 먹잇감이다. 작은 눈으로 사냥감을 재빨리 포착한다.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순식간에 물고기를 빨아들이는 암컷. 커다란 입에 긴 앞다리를 사용해 사냥 성공률을 높인다. 자식과 한몸이 되는 희생적인 번식 전략을 가진 수리남 두꺼비. 단순히 많이 낳기보다는 정성 들여 좀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양육 방식이다. 어미로부터 철벽 보호를 받으며 태어난 새끼들. 탯줄을 끊고 나오듯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 번식기가 끝나갈 무렵, 암컷의 등은 출산의 상처들로 얼룩져 있다.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것이라면 자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살아남지 못한다면 존재는 생명의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수리남 두꺼비가 새끼들의 양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두꺼비는 양육보다는 더 많은 알을 생산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두꺼비들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컷들. 이미 임자를 만난 암컷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수컷들이 따라붙으며 난투극이 벌어진다. 저 필사적인 수컷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손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암컷 두꺼비는
한 번에 3만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투명한 점액질 안에 검은색 알을 줄줄이 낳는데 길이만도 16m가 넘는다. 양육보다는 엄청난 양의 알을 생산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두꺼비들. 수컷의 강한 번식욕구는 암컷의 등에 달라붙어 끊임없이 산란을 유도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남의 암컷을 빼앗으려 등장한 수컷. 무모하게 덤벼들다 그만 강한 뒷발차기 한 방에 나가떨어진다. 짝을 찾아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산란이 끝나고 나면 두꺼비들은 더 이상 알을 돌보지 않는다. 산란에만 집중하는 그야말로 양으로 승부하는 번식 전략이다.